국정조사를 할 때 내가 이거 민주당 저기 당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국정조사를 할 때 우리가 숫자를 부족해. 네. 예를 들어 180명이 필요한데 170명뿐이 안 돼. 네. 그러면 10명을 이 서명으로서 압박을 해서 네, 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서명을 받는 거지. 이미 지금 181명이 국정조사 다 마음이 모아졌잖아. 네. 사인했잖아. 네. 해서 제출했어. 그러면 이제 빨리 추진하는 그렇죠. 추진위원회를 꾸미고 추진위원장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 하겠다. 네. 이게 맞는 거고 가야지. 그러면 저기 다들 되잖아. 지금 김건희 특검도 조정훈이가 그리고... 반대한다면 이거예요. 사람은 내가 뭐 여기서 뭐 저기 뭐 저 김건희 구속하라고 한다고 구속되지 않잖아. 네. 뭐냐? 김건희 특검을 추진을 시작해서 밀어붙이고 가면 조정훈이가 반대를 하잖아. 예. 그럼 국민이 분노를 하겠죠. 좀 배워라 이거죠. 그렇죠. 이 정치인들이 현장 정치로 경험을 쌓은 사람이 그런 분노가 일어. 그러면 예를 들어 시민단체에서 촛불집회를 하잖아. 예. 안 나올 사람도 더 나와. 그렇죠. 근데 국정조사는 이미 181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뭐 쥐들 잘하면 되는 건데 뭔 서명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서명을 받든지 네. 윤석열 퇴진 서명을 받는 게 낫지. 그러면 181명이 사인했는데 서명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한다 해서 네. 뭐 처벌할 맞아요. 아무런 권한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뭐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무의미해. 그냥 맞아요. 불러다가 야단치고 망신 주는 것밖에 더 있어. 맞아요. 윤석열이 기소 안 하면 소용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명을 받을 건 국정조사는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가고 네. 이거 들으세요. 저기 민주당 최고위원 네, 네. 책임자 처벌 네. 이태원 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 그 서명을 받으라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서명을 많이 받아서 국정조사와 함께 모아가지고 초심님만도 못해. 초심님 저기 나를 해봤어. 어떻게 보고 그래요? 초심만도 못 얻다니. 아니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정치 현실 정치하는 인간들이. 나 배가 배고프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많이 하시죠. 지금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 인원 확보가 됐고 책임자 처벌은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네. 민주당이야 구속시키고 안 되니까 국민들한테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네. 책임자 처벌하기 한 천만 서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국정조사는 자동빵이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힘이 실리고 아 국정조사에서 쥐가 드러나면 서명 천만 명 했으니까 네. 윤석열 한동훈이가 기소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래서 참 일 순서가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야당이잖아. 야당. 야당이 좀 야당답게 해야지. 저기 이제 내가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하겠죠. 네. 더 이상 이제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